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사는 했어요? 예, 네, 먹고 왔습니다. 안 했으면 이럴 줄. 아, 살라면. 먹고 왔습니다. 커피 한 두 커피. 예, 예, 예. 내가 해줄게. 앉아. 내가 앉아. 앉아, 앉아. 내가 해줄게. 어디, 아,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커피예요. 옥수수차요. 뭐 드려? 네? 커피 드려요. 옥수수차. 예, 그거 주세요. 옥수수차 주세요. 예. 대통령님이 지금 곧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못 나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뺄로 빠져 김뺄 소리 하고 있으니까 다리 힘이 없네요. 아, 김뺄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 맞아. 예. 아유, 그 대통령 김을 왜 빼? 자꾸 못 나온다고 사람들이 말이 참 다 틀리니까. 오피는 봄에 우리 대통령이 나오실 건데. 정정 간다. 정정 간다.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 예. 네. 그 언제 왔어요? 좀 전에 왔어요. 대구서. 어제, 어제. 어제. 번개 어저께 저기서 시작했거든요. 광진, 예. 이게 청소부터. 네, 세동화님 반갑습니다. 온달 장군님 반갑습니다. 광진 염쳐서 먼저 보내셨는데 어제는 못 갔어요. 팔 안 아프세요? 있었나, 아니 그날 토요일 날 하도 그 저 문재인이 관을 하도 후리 갈게 가지고 문재인이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뒤져라 뒤져라 이 개 같은 것만. 제키 여사님 반갑습니다. 편지 쓰시는 거예요? 예. 아 예. 아. 뭐가 있네 아침에 좀. 앉으세요. 예.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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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제 글도요. 아이고. 자꾸 안 쓰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손 자체부터 떨리 갖고 안 되더라. 손 이거 펜들을 본 지가 지금 몇십 년 만인데. 그래. 참 고쳐 걸로. 신원균 님 반갑습니다. 글도 옛날에 책 읽고 막 그거 뭐 신을 읽고 뭐. 이정복 님 반갑습니다. 아, 여사님 필체 너무 좋으신데. 어제 일요일 날 같은 날도 사람 많아요. 아이고 많아왔어요. 오후에. 월요일날 어디 오후에 많이 왔어요. 오후에 정대된 많이 와요. 여기서 와가지고 저렇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뭐가 안 맞으면 싸움하고. 아, 아. 언니 봐야 되나요? 아,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언니 봐야 되는 게 나가야 되는 게. 시작해. 시작해 놓은 거야? 시작해 놓은 거야? 사람 태우기 적은 거 두개 더 사람이 얼마 여유 없냐 여유 없어 바깥에 그 바깥에 놓은 거 있어 얼마야 놓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어 하고 그런 거지 뭐 지금 사람들 자기 자기기로 그거를 뭐 나타나는 거야 오라오라 차가 들리는데 박정숙 여사님 뭐 대통령님 관련 뭐 소식은 없으십니까? 어디 계셔 빨리 와봐 이거 저리 갔다 와 대통령님이 네. 조만간에 이제 병원에 네. 아마 허리 통증 때문에 나가신답니다. 아 대통령님 다리 안 식어서 저 운동도 하시고 저 뭐야 요가도 하시고 아니 그리고 우리한테 만나니까 뭐를 준비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요. 그럼 소장이 자주 대통령을 아마 뵈러 가시는 소장이 반가 구치 소장이 네 구치 소장이 네. 많이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운동도 시켜주시고 아마 그래 뭐 언론들이 하는 말이 저 소장님 대통령 자주 만나러 가니까 너무 자주 보러 간다고 그래 뭐 이야기한다나 그런 말까지 여기 주소 주인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안 잘 계신답니다. 네, 예. 이게 걱정하는 거 큽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오늘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올라가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대통령님 저 이제 공주님들 왕자님들 좀 만나시고 우리 저 신동호 총대 좀 만나시고 예 그리고 조원진 의원 좀 만나세요. 이제는 다 이제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할 말을 왜 못 하십니까? 할 말 다 하세요. 이제는 이제 당하고 있지 마세요. 대통령님 이제 도대 변호사도 만나고 예,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제가 도대 변호사한테 제 사진하고 그리고 대통령 필요한 거 뭐 옷 몇 가지 하고 아마 도대 변호사가 아마 대통령 만나러 들어갔답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거 집회 끝나고 나서 편지 한 장 써봐요. 네, 네, 네. 바로 가지 말고. 네. 어제 말고 편지 써. 하루에 30통씩 본다 하니까. 30통씩? 네. 아. 하루에 30통씩 본다. 아. 자, 읽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사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접견 민원인 서신입니다. 자, 우리 여사님 직접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깐만. 갑자기 쓰느라고 네. 이제 좀 솜씨가 없습니다. 마음은 가득한데 네. 네,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이 오나 봅니다. 한절기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우리 대통령님 걱정뿐입니다. 오늘도 대통령님 보고 싶어 이곳 서청대에 왔습니다. 대통령님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만 언제나 들을 수 있을런지 확수고대합니다. 곧 우리 대통령님 만나 뵈올 날을 기다립니다. 식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귀하실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민초 올림입니다. 여사님도 이름이 성함이 정숙. 예. 네. 똑같으시네. 요새 저 김여사 때문에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 정숙이 때문에. 같은 정숙이라고 똑같은 네. 정숙은 아닙니다. 네. 좋은 정숙입니다. 아유, 솜씨가 없어. 아유, 너무 잘 쓰셨습니다. 갑자기 쓰느라고 예. 옛날에는 뭐 시도 쓰고 했는데. 예. 옛날에 연애 편지 많이 쓰셨죠? 연애 편지라기보다도 예. 뭐 시도 걸쩍이고 했는데 요즘은 저기 감성도 흐려지고 네. 올 1년은 정신없이 와가지고 맞아요.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지 네. 우리 또 정말로, 국민들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될 텐데 네, 정말로 뵙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꼭 그 전달 좀 해주세요. 네. 네, 접수지 그러니까 네. 네.